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어김없이 2018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 절기이죠. 하지만 기독교인만이 이렇게 기념하고 즐기기보다는 요즘에는 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성탄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런 날이고, 그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봐도 그렇죠. 이날을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다. 이런 표현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어 그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고, 또한 오늘 이 동일한 본문 속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내일 모레, 우리 그 성탄 당일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물론 성경의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부유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의 이 죄라는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면 우리의 복음 안에서의 부요함은 부요함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요함은 독일어로 그 라히툼이 아니죠. 라히툼, 즉 우리의 재산이 굉장히 풍성하다 이런 의미의 라히툼이 아니라 헤얼리카이트라고 볼수 있죠. 굉장히 풍성하긴 풍성한데 영광스럽게, 고귀하게, 아주 영적인 의미에서의 풍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인 것이죠. 이런 말씀은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곧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고, 동시에 이제 죄가 아닌 은혜 아래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의 진리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읽은 말씀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어떤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은혜의 영향력으로의 전환,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한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것을 이제 좀 실제적이고 실증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세력, 가장 지독한 영향력, 가장 지긋지긋하고 무섭고 아주 악랄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뭘까요? 이거 맞추시면 진짜 달란트 나가는데. 진짜 이거 뭘까요? 가장 강력한 영향력. 우리에게 인간사에서 가장 무서운 영향력, 전염성.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황당한가요? 무슨 사랑? 이게 여러분 그잖아요. 눈에 사랑의 콩깍지가 씌우면 부모도 몰라보는 거잖아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전염에 한번 오염이라면 그렇지만 이렇게 전염되면. 모든 인간의 오성, 인간의 지성, 인간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게 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아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은혜의 영향력으로의 해방이라 말했는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전환. 이게 복음의 부유함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제가 있죠. 즉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주문을 안 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주문을 안 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 세 가지가 중요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관점 아래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냥 인간의 보편적, 보통 인간의 보편적 본성이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는 정욕이 루스트예요. 루스트. 그러니까 루스트라고 하잖아요. 너 루스트 있어? 나랑 만날 루스트 있어?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의 욕망. 우리 어떤 자연스러운 욕구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 육체적인 어떤 루스트,
우리의 보고 듣고 하는 이런 내가 선호하는 것에 대한 가치관, 또한 나에 대한 자존감, 나를 자랑하잖아요, 인간은요. 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잖아요. 그 자존감을 앞세우려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사랑을 하죠, 사실. 사랑을 해서 자존감이 올라가잖아요. 만약 사랑을 하는데 내 자존감이 없어지면 사랑을 합니까? 그러면 사랑을 안 하죠.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거는 보편인간이 가장 지당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육신의 루스트가 있고 안목의 루스트가 있고 이생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속에서 사랑을 했던 우리가 이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제가 요한일서 2장을 통해 설명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보편 인간이 이렇게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매우 낯설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선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의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아요. 보편 인간은. 그렇죠. 내 자존감을 자랑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나쁠 거 없죠. 아니 나를 미워하지도 않는다는데 나쁠 거 없죠. 그래도 날 사랑한다고? 뭐 좋네. 당신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래요? 좋아요.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근데 계속 복음을 듣고 더 깊이 깊이 말씀을 들으면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요구받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왠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요. 왜요? 자기 만족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그때부터 좀 뜰분 감을 씹은 것처럼 이거 잘못 코 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다가는 내 만족도 없어질 텐데 라는 생각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거부하는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흐름인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 사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랑과 비교를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얻은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견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육신의 정욕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밋밋해요. 우리 현실 속의 사랑을 그려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에 그렇게 크게 내 마음을 달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친구 간의 우정만도 못하고 연인 사이의 그 뜨거운 사랑만도 못하고 부모 자식 간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는 비견할 수가 없죠. 또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나약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뭔가 나약한 사람들, 심신이 부족한 사람들, 뭔가 루저들,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목의 정욕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나약하게 보이고 또한 이생의 자랑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이기보다는 부담이 되고 어떤 의미 있게 다가오기보다는 짜증스러워 외면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메시지를 들으면 이런 두 부류의 그 부류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긴 하지만 누가 날 사랑하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반응. 또한 반응은 아니 사랑한다는데 고작 이거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무슨 얼어 죽을 사랑이야? 대체로 전자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현실을 늘 보는 거죠. 현실에 발목을 잡히는 꼴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현실은 지옥인데 나는 괴롭고 절망스러운데 무슨 얼어 죽을 사랑 타령이야. 주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데 세상은 늘 전쟁투성인데 이념 싸움인데 해를 조선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 타령이야 라고 우리는 많은 젊은이들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 현실은 불행이야. 우리 현실은 절망이야. 우리 현실은 걱정과 근심으로 판을 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은 다 목사들이 말하는 구라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솔직한 심정일 수 있죠. 그런데 말하자면 모태신앙이에요. 엄마 아빠가 눈 뜨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행복한 척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척 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행복한 척을 해야 돼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불행한 척하면 아니 목사님 아들이 왜 저래? 그런 시야 속에 괴로워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행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복음의 부요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그냥 늘 들려오는 캐롤송은 좋고 선물을 받는 산타크로스는 좋지만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선물을 주시냐?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태신앙자들은 그렇게 자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래요. 우리에게 낯설고 굉장히 생경하고 생소한 것이 사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밋밋하고 나약하고 루저와 실패자들만이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내용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실제 그래요. 왜요? 세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은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이 있고 그 결과 사랑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보기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먹음직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암직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적 본성에 어울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도 많이 사랑, 사랑 말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라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생의 자랑, 나의 자존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만족돼야지만 비로소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랑을 하기 위해 좋은 데 장가가고 시집가기 위해 여러분들을 실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지금은 없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의 소사. 소사가 뭔지 아세요? 소위 이렇게 관리하시는, 지금은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소사라 그랬어요. 소사.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종종 했어요. 너희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저런 소사같이 된다. 공부 잘해야지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 열심히 공부했는지도 몰라요. 좋은 직업을 얻어야 그나마 이렇게 맞선 봐도 좋은 자리가 주선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사법고시나 이런 고시 합격하면 소위 그런 아줌마들이 막 달려들어서 막 맞선 주선을 한다 그러잖아요. 거기 탈락하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를 더 뽐내야지만 사랑에 성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증오하시지 않고 미워하시지 않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왜요? 사랑이 원인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이니까. 우리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닌 경우가 있다면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난 정말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해. 그래서 결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매우 희박합니다. 매우 희박합니다. 우리는 다 조건과 명분과 목적을 따져요. 신학교에 가면 소위 신학생들이 사목감을 찾아요. 사모 될 사람을 찾는 겁니다. 목사도 이런 판인데, 목사가 될 사람도 사모감을 찾는 판인데 여러분들이 하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정직히 우리 자신의 사랑을 이 세상의 사랑을 곱씹어 보면 다 원인과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밋밋하게 보이고 나약하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이것이 이유인 것이고 원인인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제임스 보이스라는 한 설교자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화해되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변화시켰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던 죄가 영원히 제거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런 표현을 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가 구원의 동기이며 원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늘 거부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하게 화답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것으로 사랑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적 사랑이죠. 아까 말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루스트가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의 반응에 따라서 유무가 갈린다면 그건 사랑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미워하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해요, 솔직히. 왜요? 우리는 우리의 잘난 믿음을 드러내고 싶어요. 믿음 생활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왈과 왈부 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렸다. 이런 소위 선택설에 대하여 우리 인간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어요.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만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믿는 바인데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설을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악용하냐면 나는 선택받았다.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너는 받지 못했어.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 어감 속에는 어떤 게 도사리고 있는 겁니까? 나는 뭔가 달라. 나는 뭔가 달라. 내 믿음은 뭔가 달라. 너희들은 뭔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은 그 유명한 C.S. 루이스, 그 나냐 연대기를 썼던 그 루이스가 원래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기생하는 동물들을 지으신 일종의 숙주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은 숙주라고 합니다. 숙주가 뭔지 아시죠? 기생자에게 자신의 영양분을 빼앗기는 생물을 숙주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호러 영화 에일리언. 그 우주 괴물이 인간의 몸속에 씨앗을 두잖아요. 이게 입을 통해서 씨앗을 집어넣으면 이 에일리언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고 결국에 배 밖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을 죽이는 인간의 모든 영양분을 뺏어 먹고 결국 죽여요. 인간이 숙주죠. 지금 이 루이스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숙주다 이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게끔 숙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많은 부분 그를 활용해 먹고 이용해 먹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의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참 의아한 생각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반기독교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대중문화를 보십시오.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소위 말해 그냥 서비스가 돼버리는, 립서비스가 돼버리는 시대가 된 거죠. 기독교를 옹호하면 뭔가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예요. 한번 젊은이들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를 옹호하면 아 얘는 뭔가 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로서 이런 의아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좀 뭔가 날벼락을 내리셔서 저들이 이불 막 봉해야지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깨가 으쓱할 텐데 하나님 너무 가만히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거의 침묵하고 계십니다. 거의 잠자고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 뭘 하시는지.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보면 밋밋해요.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믿는 사람끼리 뭔가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파워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진짜 순수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누리게 된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누린다는 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풍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마치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내가 다 이용해 먹고 내가 힘들 때 와도 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처럼 그 나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부유함이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의 모습 속에서 숙주와 같이 자신을 내어버리신 그런 사랑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물론 가장 흡사하고 비슷한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비교적으로 그런 유비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부모로서 내가 숙주와 같이 모든 것들을 자식에게 쏟는다? 꼭 그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워서 내 공명심은 혹 들어있진 않은가? 그런 것도 솔직히 있어요. 얘들이 잘 되면 나도 뭔가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심의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 없다는 거죠. 완전히 자신을 숙주와 같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세상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만의 고유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말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당신의 마음을 스쳐갔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늙은 교수가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다고 내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표현은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을 압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매우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웨아타입니다. 웨는 그러나 혹은 그런데란 뜻이고 접속사고 아타는 당신은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히브리어는 붙여서 읽어요. 웨아타. 그런데 당신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역접에 가까운 표현이고 그래서 이것을 뜻밖에도 예기치 않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시편 41편 9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 당신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2편 7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그러나 당신은 외아타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십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외아타 그런데 당신은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역접이면서 뜻밖에도라는 의미가 담긴 거죠. 그러니까는 이 특별히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때와 같이 그냥 회개한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절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어요. 왔는데 그날따라 뜻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외아타입니다. 외아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막 은혜를 받기 위해 달려들지 않고 그냥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니까. 내가 찾는다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지나가고 있고 또한 성탄 시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과제 및 숙제를 내어드리고 싶은 것은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외아타의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막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절절하게 이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외아타의 은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 세상에서 어떤 원인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요함인 것입니다. 좋은 친구는 슬픔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좋은 친구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를 대신해주는 그분은 누굴까요? 우리 모두는 외롭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모른 척 외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분은 누굴까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빼먹을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저주하거나 나를 외면하지 않고 끊임없이 숙주와 같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내일 모레고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외아타의 은혜, 내가 그렇게도 열심히 살지 않았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뭔가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뛰어난 느낌을 주진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할 때마다 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